지금 100을 돌리고 있는 이 그래픽카드 여러분 뭘까요? 1060? 1050?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 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이거예요. 보셨나요? 무슨 리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썸네일 보고 오셨잖아요. 네, AMD의 신제품 APU 루누아르의 리뷰를 준비해왔습니다. 루누아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 화면은 뭘까요? 루누아르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중이죠. 그래픽카드 꽂았을까요? 아니죠. APU는 뭡니까? 내장 그래픽 유닛이 포함되어 있는 CPU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장 그래픽으로 100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배그 자주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현재 옵션은 3업 울트라입니다. 안티, 텍스처, 시야거리 세 가지를 울트라로 둔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중이고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근데 지금 프레임 얼마 나옵니까? 75프레임, 최소는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0프레임 정도만 넘어가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최소 프레임도 30이 넘어가면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뭐 콘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게임 플레이 영상 봤을 때 끊기나요? 별로 안 끊기죠. 이 정도면 운만 좀 따라주면 치킨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치킨은 배그 1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도로 게임 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 APU 샘플을 받았을 때는 별 기대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 숙제 하나 왔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저한테 뭐 언제 갖다 줬으니까 기분은 좋았었거든요. 아, 이래 일찍 내한테 숙제를 준다고? 뭐 그러면서 꽂아봤었어요. 근데 꽂아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는 1800까지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인피티 패브릭을 더 빠가 넣었어요. 이게 루머 터지기 전입니다. 근데 집어넣으니까 어?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래서 계속 놓다 보니까 2100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인피니트 패브릭 클랙이. 그 얘기는 뭐냐면 램오버가 4200까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램오버를 4200까지 하고 루나르 제일 최상위 제품인 4750G를 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CPU 지금 16번까지 찍혀있죠. 스레드 숫자는 16개입니다 코어는 8개고요 3700X와 동일한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APU예요. APU 진짜 발전 많이 했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APU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 뭡니까? 3200G, 3400G 같이 4코어짜리고 뭐 그래픽 성능도 그리 뛰어나진 않아서 롤하고 아니면 뭐 피파 이 정도나 간단히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싸게 본체를 만들기 위해 쓰는 CPU 아닙니까? 근데 달라요. 다르죠. 제가 뒤졌습니다. 죽은 건 두지치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를 겁니다. 이 APU를 오늘 제가 한번 요모조모 뜯어서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루나르 스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루나르는 4750G, 4650G, 4350G 세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코어 숫자는 차례대로 8코어, 6코어, 4코어예요 그럼 뭐랑 똑같죠? 3700X, 3600, 3300X와 동일합니다. 뭐 부스터 컬러도 크게 차이 나잖아요. 올코어 부스터가 4.35까지 방금 터진 거 보셨죠? 싱글코어는 4.4까지도 터져요. 그리고 뭐 4.2, 4.0 이런 식으로 분명히 라인업을 맞추기 위해서 0.2씩 내리는 클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시가 좀 아쉬워요. 캐시는 아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원래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야. 32메가입니다. 3700X는 3600도 32메가고 그리고 3300이 16메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12, 11, 16으로 보여요. 요거는 분명히 대탈 라인업하고 팀키를 막기 위한 그런 기재로 보입니다. 여튼 캐시는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그래픽 코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내장 그래픽인데요, 8코어, 7코어, 6코어로 코어 숫자도 라인업마다 하나씩 차이가 나네요. 클럭도 일부러 2100, 1900, 1700 이거 너무 노리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예. 라인업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 게 눈에 보여요. 어쨌든 스펙은 나쁘지 않아요. APU가 일단 8코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가격만 충분히
잘 맞춰서 나온다면요, 그래픽카드를 추가 살 필요도 없고 8코어의 성능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TDP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펙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은 얼마까지 터지는가? 실제로 2200까지 터집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유출된 거 보셨죠? 쿨앤조이에도 올라왔던 그글, 그글에 올라온 것처럼 사실상 2200까지 되긴 돼요. 근데 제가 6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CPU를 요 까반에 뭐 3개씩 해서 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200 들어간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200이 원활하게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넣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이오스도 이리저리 바꿔보고 그 뭐 전압도 많이 손대보고 램도 여러 키트 바꿔서 겨우겨우 들어간 거고 사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2200이 뭔 의미겠냐? 맞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2100 정도. 2100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일단 6개 제품이 다 들어가요. 다만 뭐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아, 하지만 저는 메모리 좋은 거 샀을 때는 문제없이 6개의 제품이 다 들어갔었어요. 이 2100도 대단한 게 인피니티 패브릭이 2100이 들어가면 메모리 클럭이 얼마까지 됩니까? 4200까지 들어가요. 인텔의 10세대가 지금 9세대 대비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메모리 오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손쉽게 비다이 가지고 있으면 4200 클럭을 찍기 때문이죠. 뭐 좀 좋은 보드 쓰시면 4400도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제 AMD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니네 좀 좋은 메모리 쓰면 4200 해볼만해. 맞아요. 그렇습니다. 33 메모리 쓸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3800 정도 할만하더라고요. 렌타 좀 넉넉하게 풀면 4000도 들어가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 큰 추가금을 인텔 대비 들이지 않고도 높은 메모리 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거 덕분에 방금 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APU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메모리가 없잖아. 비디오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대역폴 어디서 땡깁니까? 시스템 메모리에서 들고 와요. 근데 시스템 메모리가 DDR4잖아.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되는 그거 속도 얼마입니까? 2666이야 그러면은 그 속도 가지고는 그래픽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20-30%는 까지고 시작한다고. 근데 이제는 4000을 찍어줄 수 있어요. 덕택의 내장 그래픽이 특별히 베가 8에서 많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0-30% 성능이 뛰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배그 플레이로 보여졌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인피니티 패브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버 포텐셜 또 궁금하잖아요. 코어는 그럼 얼마나 들어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코어 오버는 4.5 정도가 한계치입니다. 물론 안정화를 안 보고 4.6도 쑤셔 바꿀 수는 있었는데 4.6에서는 분명히 이상하게 프레임 드랍이 심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넣어 쓸 수 있는 거 역시나 4.4에서 4.5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APU는 사실 CPU 오버클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메모리 오버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오버 포텐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세대 3200G와 인텔의 i3 그러니까 4350하고 겨누게 되는 직접적인 제품이겠죠. 만 100과의 성능 격차는 어떤가 그거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방금 전에 3종 게이밍 영상 한번 보셨어요? 3종 게이밍 영상 어때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인텔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인텔이 뭐 AMD에 대비 내장 그래픽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백이 그래도 인텔의 최상위 내장 그래픽인 UHD 630을 쓰고 있거든요. UHD 630. 아 이름 막 멋지잖아. 이거 i3부터 i9까지 다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다만 클락만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만백에 기대를 좀 했는데 실제로 이거 플레이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이세요? 4350 제일 막내 APU한테 비벼도 아, 프레임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이게 20프레임 나오잖아. 이거 56프레임이고 최소 프레임도 2배가 넘게 차이 나죠. 이 3200G한테도 그냥 탈탈탈 털리고 있어요. 만백이 좀 그렇죠? 좀 많이 털립니다. 내가 일부러 뭐 인텔을 특별하게 깔려고 이렇게 비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여기다 1400을 집어넣든 1700을 집어넣든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GPU가 99% 돌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뭐 i9 쓰든 i7 쓰든 GPU가 똑같은 거라고요. 클럭만 좀 더 높을 뿐이지. 결국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오버워치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배그는 고사하고 지금 오버워치 뭐 프레임도 23 나와 여기는 70 나오는데 지금 어떤 게임을 돌리든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뭐 페이크 영상 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실험해보면 할 거예요. 특히 마지막 게임이 과관이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인데 이거는 아예 너무 끊겨가지고 영상이 못 따라옵니다. 4350하고 3200을 못 따라와요. 물론 뭐 이 정도 고사양 게임은 루나로도 또 힘들어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인텔 내장 그래픽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플레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답도 없어 이래 끊겨가지고. 에이 굳이 일부러 막 꼽씹으려고 인텔 가져온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너무 심하게 차이 난다.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3200G와 인텔 i3 1100과의 성능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사실 르누아르의 힘을 숨긴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에 3200 램클럭을 3200으로 맞추고 램탈을 무려 22, 22, 22, 58로 줬어요. 그러니까 JDEC 표준이라고 하는 그 램탈을 준 거예요. 물론 1100도 표준을 줬어요. 2666으로 얘네 표준은 뭐 17 얼마 얼마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얘는 좀 램탈을 그래도 쪼였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다 표준으로 준 거예요. 물론 3200G한테는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얘는 원래 3200까지 안 오고 똑같이 얘도 2266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3200을 했네. 미안해요. 여튼 일단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비교했던 인텔이 사실 이 4350G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이기기는 요원해요. 못 이겨. 그러면은 CPU 성능은 좀 달라요? 아니요. CPU 성능은 똑같아요. 내가 이미 테스트를 다 꺼내놨는데 이 뭐 시네벤치 이런 거 영상 다 찍어두고 근데 이거 영상 일일이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없잖아. 1100 시네벤치 이거 일일이 보면 재미없잖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싱글 성능 1100보다 4350이 높습니다.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소폭 높아요. 멀티 성능 소폭 높아요. CPU G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R20 시네벤치 돌렸을 때도 소폭 높아요. 3D마크 돌렸을 때도 소폭 높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벤치툴 CPU-G를 쓰든 아니면은 시네벤치를 쓰든 3D마크를 쓰든 전부 다 소폭 4350G가 앞섭니다. 요거는 메모리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 1100이야 Z보드 안 쓰면 오버클럭도 안 되고 얘네들 라인업에 Z보드 쓴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서로 뭐 제일 싼 보드로 비교해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3200이 기본이기 때문에 3200 메모리 꽂으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제일 싼 보드에서도. 결국 뭐다? 내장 그래픽은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내가 방금 봤잖아. 게이밍 성능에서 3배 차이 나는 거 봤죠? 내장 그래픽 성능 3배 차이. CPU 성능도 미묘하게 모든 항목에서 이 4350G가 앞섰어요. 1100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늘 했던 말 있죠? 1100 사지 마라. 1100 솔직히 고려 값어치가 없다. 지금 내가 1100을 들고 있는데 이거 테스트 때문에 샀거든. 눈물 납니다.
이건 팔아볼 방법도 없어. 이거 똥값에 안 팔면 안 팔릴 것 같아.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 르나르가 확실히 앞섰고, 여러분이 4명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명백한 거죠. 싱글, 멀티, 내장 그래픽 3종목 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전세대하고 비교해도 3200G가 클럭이 낮기 때문에 뭐 싱글 스레드상은 이길 수도 없고, 멀티는 얘는 지금 그냥 4코 4스레드 아니 4코 8스레드니까 꽤나 큰 폭을 이겨요. 1000점 넘게 차이나. 심지어 뭐 R20 뽑으니까 거의 뭐 2배 차이인데. 3D마크도 꽤나 차이가 커요. 5000점 차이니까. 뭐 전세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인텔의 i3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오버클럭 했을 때인데 메모리만 오버를 했어요. CPU는 손도 안 댔어. 메모리만 오버했을 때 이 그래픽 성능이 가뜩이나 3500으로 꽤나 높았는데 얼마 됩니까? 40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인텔과랑 비교하면 3배가 가뿐히 넘습니다. 게임 성능 방금 3개 비교한 거 봤죠?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요. 인텔과 비교하면 솔직히 미안할 정도임. 119프레임 나오는데 평균 얘는 60프레임 넘음. 160프레임 넘으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4350G로 배그의 국민 옵션 로우가 40프레임 찍히고 평균이 61프레임이 찍혔습니다. 램오버를 4000 정도로 땡겨주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80프레임 중업이야. 중업 FHD 스케일 100, 그리고 로우가 63. 거기에 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프레임 남아 돌아요. 160프레임 이건 풀업이거든요. 롤은 물론 쇠오튼 같은 아주 고사양 게임은 좀 어렵긴 합니다. 몬스터 헌터라든지 아니면은 디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AAA급 최상위 게임을 즐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즐기는 게임들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돌아간다 할 수밖에 없어요. PC방 인기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넣었을 때 5점 빼고 다 될걸요? 꽤나 걸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지간한 온라인 게임 돌아가지. 거기다 심지어 배그까지 돌아가고, 오버워치도 잘 돌아가고, 롤도 돌아가고. 보통 PC방 3대 게임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롤. 이게 다 잘 돌아가요. 이게 바로 내장 그래픽이라고요. 뛰어나죠.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지금 말로만 떠들지 말고 오버클럭 했을 때 얼마나 높은 성능을 보여준지 직접적으로 비교해보고 싶다. 맞죠? 그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죠.
자, 오버클럭 영상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한테 뭐 하나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배그 돌릴 때 GPU가 램오버 3200이든 4133이든 어떻게 돌고 있죠? 거의 100% 돌고 있습니다. 100% 돌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 오버 조금 한 것만으로 보시다시피 어때요? 프레임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PU는 이게 메모리 오버 하기 전에나 하고 난 뒤나 충분히 100%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데이터 넘겨주는데 어느 정도 병목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PU의 태생적인 한계, 시스템 메모리를 활용해서 비디오 메모리로 쓴다는 거,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램 오버를 높게 하면 할수록 프레임이 잘 나온다. 로드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입니다. 참 재밌죠? 이게 APU의 특성이에요. 물론 뭐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럼 저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 메모리 오버 어렵지 않느냐. 근데 오버클럭을 좀 좋아하고 아니면 뭐 튜닝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뽑아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오버클럭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영상으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버워치도 봐요. 프레임 차이 많이 나죠. 78인데 여기는 94예요 오버워치가 뭐 사양이 그리 높은 게임이 아니긴 해도 내장 그래픽으로 FHD에 스케일 100으로 돌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중업으로. 근데 내장 그래픽이 이만큼 나온다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APU는 APU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보여줬다고 야 이거 어지간 그래픽카드 이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1050보다도 조금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픽 스코어가 오버를 최대한 땡겼을 때 대충 5000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50이 600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RX560도 한 6000점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비교해도 약간 처져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그래픽 스코어도 뭐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좀 좋아지긴 했어. 근데 그것만은 끝난 게 아니야. 코어 숫자가 그 전세대는 4코어 8스레드 끝이었잖아. 이번 세대는 6코어 12스레드도 있고 8코어 16스레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용도 하면은 뭐 전부 다 코어 2개, 4개 정도로 끝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엑셀 파일, 좀 대용량 파일 아니면 그 뭐 함수가 많이 들어간 파일 열어보시면은 9400으로도 CPU 활용률 70%까지 찍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엑셀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코어를 쓸 수 있게 된 지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전부터 이미 다중 코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64코어 정도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사무용도로 저렴한 제품으로 된다 그래서 샀는데 와 엑셀한테 답답하더라 하시는 분들, 혹은 포토샵을 하는데 아 3200G로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새로 나온 르누아르 코어 숫자가 좀 많은 이 제품을 넘어가는 게 꽤나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사양 사무용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게임에서도 조금 더 높은 성능, 거기에다가 확실히 뛰어난 CPU 멀티 성능, 이것만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고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고급 제품인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튼 루나르 지금 제가 실험했는 거 대한 평가는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루나르가 그러면은 와 이거 오버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간단한 게임 정도밖에 안 하고 CPU를 멀티스레드로 활용하더라도 이 정도 급이면 커버가 될 텐데 나는 빨리 사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안타깝게도 소매 구매가 힘듭니다. 단품 구매가 안 돼요. AMD가 본사 측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우리는 OEM으로만 판매를 할 거다. OEM이 뭔가요? 완제품 PC에만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 컴퓨터, 삼성 컴퓨터 이런 데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PC가 그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컴퓨전 같은 데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다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완제품 내가 원하지 않는 조합으로 사야 되잖아.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벌 대표님이 가서 그 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정책이 한국만 좀 달라요. 한국은 물론 소매 구매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돼요. 한국은 사실 조립 컴퓨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주변에 동네에서도 컴퓨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도 살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조립 컴퓨터를 동네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아까 브랜드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CPU 하나만 단품으로 못 사지만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조립해달라 그러고 본체를 살 수는 있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된대요. 물론 이것도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만이라도 바꿔준 게 어디예요? 쉽긴 해요. 어쨌든 동네 상권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 고심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합니다. 고관은 박수를 쳐줍시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생각해보니까 AMD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준 것 같은데 여러분 나 뭐 AMD한테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리뷰용 제품을 제공받긴 했지만 제가 반납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받아먹은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아 인텔 그래도 내가 요번에 덜 깔려고 비교 진짜 짧게 하고 지나갔어. 여기에 솔직히 일부러 인텔 많이 깔려고 했으면은 1400도 집어넣고 막 4650G랑 비교해가 1400도 답도 없다 뭐 그러면서 혹은 또 뭐 저 10700 내장 그래픽 들고 와서 게임 돌리면서 4750G랑 비교하면 답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깔 수가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최대한 여러분한테 중립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루나르 CPU 이제 반납하는 시간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2부를 한번 또 만들어볼 생각이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얘기 충분히 반영해서 2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45분입니다. 좀 해설 순살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